안녕하세요. 오늘은 숙주나물을 좀 무쳐보겠습니다. 숙주나물을 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삶는 건 쉬우니까 일단 삶아놨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영업용으로 고춧가루, 대파 쓴 거, 그 다음에 오늘 특히 맛살을 넣어보겠습니다. 너무 숙주나물 심심하니까. 그 다음에 참기름을 양념장 해놓은 거. 자, 그 사이에 이렇게 레시피를 보겠습니다. 숙주 삶는 거는 끓는 물에서 약 2분. 왜냐하면 숙주는 연하고 부드러워서 빨리 꺼내서 빨리 헹겨야 됩니다. 자, 삶아서 건졌습니다. 찬물에 한 20분은 오래 삶아야 됩니다. 양념. 그 다음에 참기름. 삶을 때 당연히 소금 넣고, 대파, 송송 썰은 거. 참고로 숙주는 연해서 살살살 문져야 돼. 그리고 묻혀서 오래 넣으면 또 이게 물이 생겨. 이렇게 부드럽게. 오죽하면 숙주를 갖다가 하도 잘 변해서 변절자를 대변하기도 하죠. 조선시대 초에 사육신 얘기 많이 알죠. 신숙주가 변절을 해가지고 사육신들은 숙주나물을 먹지도 안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옛날 얘기고 숙주는 몸에 좋습니다. 많이 드십시오. 자, 이제 잘라놓은 이제 잘라 찢었죠. 길이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숙주 길이만큼 해도 되고 좀 길어도 되고. 이건 영업용입니다. 그래서 영업용에 이제 고춧가루 약간 넣었어요.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면 좀 그렇다고 그래서. 근데 이제 담백한 맛을 내려면 고춧가루 안 넣는 것도 좋습니다.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. 오늘은 그릇에 담는 것까지, 뭐, 담는 건 뭘 간단하지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꿰소금을 조금 넣어주고, 꿰소금의 역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맛도내지만 중간에 톡톡 깨물 때 톡톡 튀는 맛이 있어서 한식 음식에는 깨소금이 한 90%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지. 특히 무침에는. 없어서는 한식의 양념 중에 하나. 가볍게 묻혔고 이제 담겠습니다. 또 담는 거에 자기가 원하는데 담으면 되지. 담을 때도 살살살 풀어지게. 숙주의 특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. 변질이 빨리 된다는 거.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서 음식을 자주 내놔야 된다. 이상은 숙주나물이었고, 이번엔 그, 레시피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숙주, 맛살, 그 다음에 끓는 물, 소금, 삶을 때이지. 양념장은 고춧가루, 간장, 다진파, 깨소금, 참기름. 이제 여기는 오늘은 붉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실고추를 안 넣어도 됩니다. 준비는 숙주를 삶아야 되고 맛살을 반으로 갈라 찢어놔야 되고. 네, 만드는 방법은 이렇지. 이상은 가정용과 현장용의 숙주나물 무치기, 그 다음에 맛살을 약간 넣은 레시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